2023 한화 선수들 다섯 명 중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카 김건우 선수로 하겠습니다. 아, 핑계는 아니다. 아, 네. 자, 그럼 올해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제 목표도 제 목표지만 이제 저희 팀원들과 그리고 팬분들 모두 기대하시는 목표가 저희 성적에서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승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승! LCK 시즌 우승 가겠다! 라는 당당한 목표를 밝혀주셨습니다. 한모님 밥 중 뭐가 가장 맛있었나요? 라고 하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좀비 사태가 만약에 일어나면 식재료랑 이모님 먼저 우선순위로 구해야 된다고 킹화생명 서열순위는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우리 제카 선수한테 까불면 저희 맞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제카 선수고 딱히 이제 직접적으로 괴롭힌 적은 없는데 아직까진 네. 그래서 겁을 먹었네요 정민이 형이 미안해 건우야 한번 봐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안 씻고 더러운 선수가 누구냐라는 질문 나왔거든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보신 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겐데 제카 리모컨 다 있으세요? 없으신 분 없죠?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데 제 힘을 약간 밝혀지나 싶어서 약간 좀 무섭긴 하네요 하나 생명 헤라클레스 한번 이겨 보이겠습니다 킹겐에게 한마디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와 킹겐 살짝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예. 준비 시작! 하! 나! 제카가 웃고 있고 킹겐 제카 킹겐 대 제카 역전 킹겐 믿을 수 없는 역전승 문제 시작합니다 오 정답 원숭이도 나무에 올라오면 떨어진다. 정답! 자, 지금 서당을 편 개가 10년도 아, 패스 서당 개가 10년 됐다고요? 예. 패스 여러 가지 선수로서의 어떤 덕목을 검증받았는데 우리 바이퍼 선수는 어땠습니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좀 재밌었고 좀 즐거운 경험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럭키 드로우 262번 축하드립니다 185번 우와 경호원 잠깐만 우와 잠깐만.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2023년 하나생명 e스포츠 파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3 시즌 정말 많은 기대를 받은 만큼 좋은 결과와 과정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올해는 플레이오프 가서 결승 꼭 올라갔으면 좋겠고 우승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안 걸리고 온전한 기량으로 제 기량 다 뽐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년째 계속 하나생명 응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롤드컵 우승까지 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과 더불어서 롤드컵에서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선수님 이번 시즌 LCK에서도 롤드컵 우승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팀이라고 생각하고요. 스프링, 썸머 나아가 롤드컵에서도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CK 우승도 하고
롤드컵 진출해서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나생명 화이팅! 하나생명 화이팅! 하나생명 화이팅! 하나생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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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